지금까지 우리는 뇌를 구성하는 뉴런들과 뉴런들이 연결되는 시냅스를 보았고요. 시냅스의 기능이 변화할 때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우리 뇌에 저장할 수 있다라는 그 과정을 설명드렸고, 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수준에서 기억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수많은 시냅스와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뇌에서는 정보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의 그 과정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각계 정보 처리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 감정과 동기화, 그리고 사회적 인지 과정에 관련되는 거울 뉴런 체계를 통해서 우리 뇌는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지 그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시각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정보가 처리되는 초기의 단계는 우리 눈에 있는 망막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망막에 있는 세포들은 독특한 수용장을 갖게 되는데요. 망막에 있는 특히 그 신경절 세포는 중심 주변 수용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원 형태의 수용장을 갖추게 되는데, 신경절 세포가 가장 큰 반응을 일으킬 때는 중심부에 빛이 주어지고 주변에는 그 어두움, 즉 빛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반응을 일으키는 중심 주변 수용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경절 세포들은 인근하는 다른 수용장을 갖고 있는 신경절 세포들과 서로 측면 억제하는 그런 그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정보 전달에 좀더그이 대조적인 그런 특성을 갖추게 되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그 시각적인 환영 현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격자로 볼때이 모서리 부분은 검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명암에 대한 그 대조로 볼 때도 실질적으로 물리적 강도는 빛의 자극은 이런 경사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각할 때는 이 경계선에서는 더욱더 큰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이 평행선도 일그러지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장을 갖고 있는 신경절 세포들이 우리 뇌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서로 억제하는 그런 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런 그 시각적인 그 환영 현상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각적인 정보는 신경절 세포를 거쳐서 우리 시상에 있는 웨슬핵을 거치게 되고요. 웨슬핵을 거친 시각 정보는 우리 후두엽에 있는 시각 중추, 제1 시각 중추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1 시각 중추를 거친 시각 정보는 제2, 제3의 시각 중추를 거치면서 정보가 처리되게 되고요. 크게는 복측 흐름과 배측 흐름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런 그 정보 흐름 체계를 통해서 시각 정보는 보다 다양하게 정보가 처리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뇌에 특정한 그 손상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건 지금 복측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맹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색깔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체를 인식할 수 없다라든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뇌 손상 사례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체의 움직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시각 무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 재미있는 사례로 보게 되면은 연합적 실인증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증상은 지각은 할수 있으나, 즉 시각적인 자극을 지각은 할수 있으나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제인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에게 장미를 주면은 장미를 표현할 때 환자가 생각할 때는 주름진 빨간 형태의 긴 초록 줄기가 붙어 있는 것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게 장미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장미 냄새를 맡고 나면은 그것이 장미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아내가 병원으로 이 환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이 환자는 옷걸이에 걸려 있는 모자를 꺼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의 머리를 잡았다는 그런 그 실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복축두엽의 손상에 의해서 연합적 실인증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면 실인증 현상이 있습니다. 물체는 알아볼 수 있으나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얼굴을 더 이상 알아볼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외측 후두피질, 하측 두피질, 방추회 등이 손상됐을 때 안면 실인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면 실인증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인데요. 여러분 지금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그 전직 그 미국 대통령인 그빌 클린턴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둘다빌 클린턴 맞죠? 그러나 안면 실인증 환자인 경우에는 한 사람은 빌 클린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그 다음 화면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지금 뒤집어오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빌 클린턴이 맞는데 여기는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왜이 얼굴이 뒤집혔을 때는 둘 다, 자, 이 얼굴도 빌 클린턴처럼 보였을까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이 뒤집힌 얼굴을 처리할 때는 이 안면 처리 영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를 인식하는 뇌의 체계를 이용해서 재인하기 때문에 뒤집혔을 때는 똑같은 얼굴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었고, 그러나 그 안면 실인증을 갖고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물체 재인 체계를 이용해서만 사람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뒤집히는 얼굴에 대한 그 재인은 정상인보다 더 나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체 실인증 환자는 이 얼굴 재인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뒤집힌 얼굴 재인은 정상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손상됐기 때문에요. 자, 또 다른 시각 정보 처리 영역과 관련된 그 뇌손상 연구를 보게 되게 되면은 배측 두정 영역의 손상에 의해서 무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오른쪽 두정엽에 그 손상이 있을 때 이런 그 무시 증상 현상이 더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환자의 이 경우에 왼쪽에 있는 시야에 있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야의 왼쪽 발을 무시하고 그다음 접시에 담긴 음식의 절반만을 먹기도 하고요. 화장도 얼굴의 반쪽. 그러니까 오른쪽 얼굴만 화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증상은 시각 지각 장애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각계 손상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다중 형식의 결함으로도 이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무시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왼다리, 왼팔을 무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양말을 신을 때 오른발에는 양말을 제대로 신지만은 왼발에는 양말을 신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시각계 특정한 부위가 특정한 정보 처리하는 데 관여한다라면은 우리가 그 부위만을 인위적으로 자극했을 때 어떤 시각 정보를 우리가 활성화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측두엽에 있는 특정한 부위를 우리가 전기적으로 자극했을 때 특정한 기억 현상을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각 영역에 있는 특정한 부위를 전기적으로 자극했을 때그 시각적인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사용하는 그 기술이 경두계 자기자극 TMS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장을 걸었을 때 그로 인해서 뇌의 피질의 특정한 영역에 전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부위가 담당하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기능을 교란하거나 아니면 활성화하는 그런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두에 있는 1차 시각 중추에 경두기 자기자극을 통해서 자극을 가하게 되게 되면은 마치 어떤 반짝이는 섬광을 우리가 보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MT 영역, 물체 움직여 관련된 MT 영역에 이런 그 자극을 주게 되게 되면은 섬광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측두와 두정 경계 영역에 자극을 주게 되게 되면은 재밌게도 신체 이탈 경험을 하기도 한답니다. 즉 자기 자신 몸을 떠나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그런 재미있는 그 신체 이탈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시각의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감정 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경과학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 공포 체계가 되겠습니다. 공포 체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편도, 아밍달라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영역에 우리의 공포를 관장하는 그런 영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 체계는 사실 통증이라든지 해로움을 피하기 위한 그런 신경 체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체계는 시상과 감각과 연합피질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무조건화된 자극들, 고통 자극, 무서운 얼굴이라든지 위협적인 움직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화 자극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어떤 보상 체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포유류에서 형성되는 주요 보상 경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중뇌 변연 도파민 경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뇌 피질 도파민 경로인데요. 중뇌 변연 도파민 경로는 이 뇌간에는 이 복직 피계야에서 유래되는 이 도파민 뉴런이 전뇌의 그 측핵에 가서 시냅스를 형성하는 그런 경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뇌 피질 도파민 경로는 마찬가지로 이 복직 피계에 있는 도파민성 뉴런들이 이 피질로 연결되는 이 경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는 지금 쥐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쥐 뇌에는 이 전극이 꼽혀 있는데 이 전극은 중뇌 도파민 변연 경로에 위치하도록 전극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에는 스위치가 매달려 있는데요. 쥐를 이런 상자에 넣게 되게 되면 쥐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이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순간 전기가 흐르게 되고 이 전기는 자기 뇌에 소위 중뇌 도파민 변연 경로에 전기적인 자극을 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좋은 기분이라든지 어떤 쾌락의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런 자극을 한번 맛본 이후에는 이 쥐는 1분에 30회 이상 이 스위치만 누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밥을 갖다 줘도 음식을 갖다 줘도 물을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계속 스위치만 누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중뇌 도파민 변연 경로에서 분비되는 이 도파민이 이런 보상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상 체계는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체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동물의 종에서도 비슷하게 보상 체계가 작동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표정이라든지 싫어하는 표정을 보게 되면은
사람부터 원숭이, 쥐에 이르기까지 그 얼굴 표정 모습이 굉장히 그 유사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정보 처리와 관련된 그 뇌의 그 영역과 그리고 그 영역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진화적으로 많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보상 경로는 사실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남용, 게임 중독과 같은 이런 그 중독 현상들과 많이 그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마약들은 이런 그 도파민 경로, 그리고 중뇌에서의 이들의 연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원하는 그런 보상 체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물이라든지 음식과 같은 자연적인 보상도 이런 보상 체계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복직 피게아에 있는 도파민 뉴런을 정상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억제성 인턴 뉴런이 있는데, 이런 뉴런들의 활동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복직 피게아에 있는 도파민 뉴런들의 활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코카인이나 암페타민과 같은 이런 그 마약 성분들은 측핵에 직접 작용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성 뉴런의 시냅스에서 도파민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에 중독된 그런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연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 보상 단서가 이 주의 집중에도 굉장히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그 스트루비라는 그런 인지 검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 마약과 관련된 단서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주의 집중이 흐트러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보다요. 그 다음에 흡연자들 같은 경우에도 흡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담배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 단서를 주게 되게 되면은 이 흡연자의 그 측핵 반응이 정상인보다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마약 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그 보상 경로에 있는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중독 현상을 초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도표에는 여러 가지 보상 요인에 의해서 보상 체계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그런 보상 요인 중에 음식, 물, 성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아편과 같은 경우에는 복직 피게와 측핵에 있는 이 가바를 분비하는 뉴런들을 억제해서 간접적으로 이 보상 체계에서의 정보 처리에 그 교란을 일으키고요. 암페타민, 코카인 등은 측핵에서 직접 작용해서 도파민의 분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마초, 심지어는 술, 그다음에 담배인 그 니코틴 성분들도 자, 이런 그 측핵과 그다음에 그 보상 체계 관련되는 복측 피게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보 처리에 관련되는 그런 뉴런들의 영향을 주어서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뇌가 정보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그 분석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뇌를 연구하는 가장 그 효율적인 그 기술 중에 하나를 본다면은 이 기능적 MRI라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뇌가 활동할 때그 활동하는 부위에는 뇌의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그런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뇌의 혈류량의 변화를 우리가 검출함으로 인해서 뇌의 어느 부위가 활동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 들여다볼 수 있는 최신의 그런 그 연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MRI 그 기기가 놓여져 있고요. 사람이 이쪽에 들어가서 있을 때 뇌는 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환자의 그 눈앞에는 그 거울이 달려 있고 거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런 과정에서 뇌가 활동할 때 특정한 부위에 뇌가 활동하는 그런 양상을
그 fMRI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통해서 연구된 재미있는 몇 가지의 연구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소위 그 사랑의 뇌과학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과연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한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연인의 그 얼굴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통해서. 그리고 보통 그 연인 관계가 아닌 보통 친구의 얼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진을 보여줬을 때 내가 활동하는 영역들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내게 되게 되면은 소위 그 연인 얼굴에 특정적으로 반응하는 뇌의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전대상 피질, 선피질, 미상핵과 창백핵, 그다음 손해의 일부분이 연인 얼굴을 보았을 때 뇌가 더욱더 활동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오래된 연인이 아니라 사귄 지 얼마 안 된 연인의 경우에는 이 복측 피계의 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측 피계는 여러분 방금 공부한 것처럼 이 보상 체계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중추입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이 일어났을 때 작용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상당히 그 복측 피계야 활성이 그 활성화된다는 것은 재미있는 그런 그 사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인의 얼굴이 아니라 그 에로틱 비디오를 보여줄 때 그 뇌가 활동하는 부위를 연구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만을 말씀드리면은 특히 선피질이라는 그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담장이라든지 미상핵, 그 다음에 내축회, 그 다음 전대상회, 운동피질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일부의 영역은 연인을 볼 때에 활성화됐던 뇌 영역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사회적 인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어떤 감정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상황을,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어떤 그 사회적인, 인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 서로를 내적 정신 상태를 지니는 의식적 존재로서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공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즉 다른 사람의 느낌들을 느끼는 그런 감각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마음의 이론, 즉 theory of mind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 자신과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성숙한 능력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이론은 우리가 보통 인지와 정서적 측면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매우 복잡한 초인지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의 이론과 사회적 인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경과학 연구 결과에서 나온 그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거울 이론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울 유론 체계라는 것은 우리 뇌의 그 피질에 있는 특정한 유론들의 한 영역인데요. 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나서 그들의 의도를 알아내게 해주는 체계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리졸라티 등이 1990년대 초에 그 원숭이의 전두 피질 운동 영역에서 뉴런들의 그 활동을 기록하다가 찾아낸 그런 그 뉴런이 되겠는데요.
자, 이그 거울 뉴런들의 그 특징은 이렇습니다. 원숭이가 어떤 조그만 물체를 집을 때, 이그 운동 영역에 있는 이런 뉴런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재밌게도 자신이 집지 않고 다른 원숭이가 그 조그만 물건을 집는 행위를 보았을 때, 아니면 심지어는 사람이 그 물체를 집는 그런 행위를 보았을 때, 이 원숭이 뇌에는 똑같은 뉴런들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원숭이가 하는, 다른 개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스스로 자기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뇌 처리 방식이 이런 거울 이론 체계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서는 이런 개별적인 뉴런들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뇌 영상 기술을 통해서 마치 원숭이의 그 거울 이론 체계가 있는 부위와 매우 유사한 부위에서 사람에게서도 이런 거울 이론 체계가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거울 이론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폐층에 관련된 건데요. 사회적 인지 장애 중에 한 종류가 바로 자폐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이 자폐아의 사회성 결여는 과연 거울 이론 체계의 결함인가라는 것이죠. 한 연구 결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자, 이게 지금 정상의 아동이고요. 이게 그 자폐아의 그 뇌 영상 자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 이론 체계를 비교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폐아의 경우에는 거울 이론 체계가 상대적으로 정상인에 비해서 많이 기능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각 정보 처리와 그다음 감정에 대한 정보 처리 그리고 사회적 인지 처리 과정에 대해서 우리 뇌에서 어느 영역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이 특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